조혜승현님! 짜잔! 아, 너무 맛있겠다. 어떻게 비주얼 미쳤다. 뭐 이 정도 껌이죠. 수진님, 우리 오늘 뭐 해 먹죠? 아,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아,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. 몇 가지 재료 여러 가지 요리 좀 할 수 있을까요? 일단 한번 담아볼까? 내가 좋아하는 버섯, 가을 재료인 연근도 한번 담아볼게요. 고기도 한번 담아볼게요. 얼마나? 아, 이 가격이면은 이제 몇 가지 재료로 승현님 아낌없이 요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와줘요, 승현님! 요즘 미친 물가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? 아침에 배송 온 재료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나 많은 재료를 구매했는데 쓰다 쓰다가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. 오늘은 이 재료 모두 알뜰살뜰 이용해서 한상 차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Let's go! 첫 번째로 압력솥을 이용해 제철 재료인 버섯과 연근을 이용해 솥밥을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연근을 구매할 때는요, 양쪽에 마디가 모두 있는 것이 좋고, 너무 길거나 너무 뚱뚱한 것 말고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. 버섯은 물로 빡빡 씻는 것보다 젖은 면보를 이용해서 겉면을 깨끗하게 닦아줄 거예요. 그게 바로 버섯의 맛과 향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. 톡톡톡톡. 두 번째 요리는 제철 재료 낙지를 이용해서 얼큰한 낙지 전골을 만들어 볼게요. 먼저 낙지를 손질해 볼 건데요. 밀가루를 이용해서 빨판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밀가루를 넣고 주물주물 주물러 주세요. 그렇게 되면 이 밀가루가 빨판에 있는 이물질을 쏙쏙쏙쏙 다 빼준답니다. 나와라, 얍! 낙지를 구매했는데 비릿비릿한 냄새가 난다 그럴 땐 청주와 소주를 넣은 끓는 물에 낙지를 살짝 데쳐서 써주면 비린맛을 줄일 수가 있어요. 드디어 맛있는 전골이 완성됐네요. 짜잔! 세 번째 요리는 밥과 전골에 쓰고 남은 버섯과 닭 안심을 이용해서 튀김 요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버섯은 조금 큼지막한 사이즈로 썰어줄게요. 제 한 입은 크니까요. 닭 안심도 버섯과 비슷한 한 입 크기로 썰어줘요.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줘요. 구매한 지 2, 3일이 지나서 만약에 닭고기에서 냄새가 난다 그럴 때 우유를 넣어서 살짝 재웠다가 써주면 잡내를 줄일 수 있어요. 튀김이 되는 동안 맛간을 이용해 전요리 만들어 볼게요.
손님을 위한 한상이 완성됐습니다. 아, 너무 맛있겠다. 어떻게 비주얼 미쳤다. 뭐 이 정도 껌이죠. 확신해요? 그럼요. 껌이었나요? 오늘도 진짜 너무 알차다. 오, 한상 차림. 다음 콘텐츠에는 더더더더 알찬 콘텐츠로 우리가 또 찾아와야겠죠?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쯔스! 빨리 먹어봐. 빨리 먹어봐. 미쳤어? 미쳤어? 우와. 짠짠. 국물 국물. 우와 이렇게 빨리. 아, 장난 아니야. 에미야 소주 갖고 와라.